원래 제주도의 절대 존엄 LP게 여기 서울 청담동으로 왔어. 나 처음에 저 나무 저게 문인 줄 알았잖아. 이 처음에 나 그 입구에서 되게 헤맨 게 여기 들어왔는데 저 철문 되게 식당문 같이 안 생겼잖아. 근데 저 나무 붙여놓은 게 나름 표시를 해놓은 거라고 하더라고. 아무튼 요 LP게 안에 인테리어가 제주도 때랑은 많이 달라. 이 카운터석이 상당히 고급져졌더라고. 그리고 이 키친 구경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게, 그러니까 키친이 되게 넓어졌어. 저 그릴도 직접 다 공사하신 것 같더라고. 벽돌 오지게 써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를 나중에 가보면 알겠지만 이 고기를 굽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경할 만한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해. 그리고 사이드 메뉴도 좀 많이 시키는 게 좋지. 그러니까 여기는 카운터석이기 때문에 뭐 2인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면서도 이게 그 음식 텀을 좀 채우려면은 다양한 그 메뉴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이거 여러 명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들고. 여기가 이제 가오픈 때는 코스를 운영하다가 이제 정식 오픈하고 나서는 이제 코스는 빼고 일단 단품 주문을 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코스는 뭐 나중에 다시 하게 될지 아닐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그리고 제주도 때랑 조금 달라진 게 제주도 때는 원래 저 스테이크 메뉴를 하나 시키면은 가니쉬로 뭐 메시 포테이토나 이런 게 같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별도로 주문을 해야 된다는 거랑, 그리고 제주도 때는 거의 다 그 USDA 프라임 미국산 소고기였던 거에 반해서 이제는 본앤브레드 뭐 그 투뿔 한우가 들어갔다는 거. 그거 뭐 와인은 내가 워낙 관심이 없어가지고 엄청 건성으로 찍긴 했는데 뭐 내가 찍어온 게 어디여. 이 앞에 그릴 앞에서 셰프님이 진짜 엄청나게 고기를 뒤집으면서 다시 꺼내서 또 레스팅하고 또 굽고 이거를 진짜 거의 수십 번 반복하거든. 그러니까 그게 거의 뭐 한 50분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먹을 이 사이드를 꼭 하나 시키긴 해야 돼. 근데 이날은 내가 또 스테이크 메뉴를 두 종류 이상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한우는 안 먹어봤으니까 그걸 시키느라고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사이드 메뉴는 몇 개 못 시키긴 했어. 이거 하나만 시켰나? 설명 도와드릴게요. 문어 리조트입니다. 제주도는 보리를 이용해서 치즈로만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돌문어 한번 그릴링 해드렸습니다. 소스로는 먹물 소스와 월계수잎 오일을 테두리에 뿌려드렸고요. 그다음에 건행초 염생식물 위에 올려드렸고 딥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보리 리조또 식감이야 아마 뭐 다들 생각하는 그대로일 거고, 이 디쉬에서 내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저 월계수 오일, 저게 향이 진짜 강하더라고. 저게 진짜 개성을 되게 더해주는데 나중에 좀 더 뿌려서 먹었어. 아 그리고 저 겉이 되게 바삭한 저 문어도 나 너무 맛있더라. 사실 다른 메뉴들은 제주도에서 이미 먹어본 것들이 많길래 그냥 안 먹어본 것 중에 시키느라고 이걸 고른 건데 괜찮더라고. 스테이크는 우선 안심, 이것도 제주도에서 먹어봤던 거, 이건 그대로야. 먼저 안심 준비해드릴게요. 저희가 안심 계속 오시는 동안 먹어가지고 우선 겉라인이 다 균일하게 다 익혔었고요. 그 다음 미디움 레어 템포로 익혀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익힘 원하시면 말씀해주시고요. 양파 태운 소스 위에 올려드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 이거 비주얼부터 너무 윗골이야. 저 부드러운 거 봐. 저 썰리는 거를 아 제가 좀 더 잘 썰었으면은 더 먹음직스럽게 찍혔을 것 같은데. 아 하나 또 달라진 게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 때에 비해서 여기 서울 LP가 좀 달라진 게 음식이 전체적으로 염도가 조금 올라간 것 같더라고. 아마 그 와인 페어링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LP에서는 메시 포테이토 못 참지. 하나 숯불 체크시고요. 보냄브레드에서 나온 좀 많아요 이 친구가. 그래서 다른 고기보다 좀 더 오래 해요. 왜냐면 지방질이 너무 많아서 그 안에 고기를 하는데 온도도 높은데 시간이 좀 길어져야 되거든요. 대신 아마 지금 거의 다 녹아가지고 방금 셰프님 설명대로 저렇게 안에 지방을 녹이느라고 이걸 굽는데 시간이 오지게 오래 걸린 건데 사실 되게 정성껏 녹인 거거든? 비주얼로 봐도 다 녹았고. 근데 입안에 넣어보면은 그 지방의 약간 질긴 식감이 조금 거슬리더라고. 오히려 나는 이런 스타일, 이런 두께의 스테이크, 그러니까 저런 그릴에서 굽는 스테이크에는 이렇게 마블링이 너무 뛰어난 한우가 딱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한우는 더 바싹 익히는 게 맛있는 것 같아. 사실 요 끝부분은 따로 더 익혀준 거거든? 바싹? 이거는 되게 꼬들꼬들하고 엄청 고소하고 맛있었어. 무작정 비싼 원육이 맛있는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각 스타일에 어울리는 고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 요거는 이제 셰프님이 서비스로 주신 감자튀김. 아 그리고 공지, 밀라베이징 스테이크 있잖아, 그거 이제 안 하신다더라고.
그게 들어가는 노동력이 너무 과해서 이게 만들 수 있는 수량이 너무 적은데 손님들이 다 밀라베이징만 물어보니까 이거를 항상 만들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소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하는 걸로 그냥 가끔 소량 만드는 거를 뭐 지인들이나 아니면 뭐 행사성으로 좀 진행하실 것 같더라고. 얘는 감자를 처음에 쌓은 다음에 구웠다가 썰어서 다시 튀긴 거예요. 이게 올라간 거는 버터로 만들 수 있고요. 시럽으로. 뭐 이거는 제주도에서 먹어봤던 거라 따로 설명을 안 할 거고 이제 가격이 제주도 때에 비해서 좀 올랐어. 아무래도 저 원육 자체의 가격이 워낙 확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컸던 것도 사실이지. 그리고 내가 원래 스테이크는 채끝 이쪽을 좋아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채끝에 좀 아쉬운 부분만 좀 부각을 시킨 것 같은데 사실 여전히 스테이크로는 LPG 진짜 원탑인 것 같아. 이걸 먹고 나니까 또 아 진짜 제주도 갈 일은 진짜 없겠다 이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 셰프님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셰프님도 그 제주도 접는 것도 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여기도 이제 캐치 테이블에서 예약이 가능하더라고. 근데 뭐 예약 난이도가 이미 좀 올라간 것 같긴 해. 근데 다들 분발해서 꼭 자리를 잡아가지고 이건 진짜 맛을 좀 봤으면 좋겠어. 뭐 밀라베이징 같은 독특한 거는 뭐 이제 좀 맛보기 힘들게 됐지만 그걸 제외하고라도 저 안심 스테이크 저거 하나만이라도 진짜 맛보기 위해서 여길 갈 가치가 있어. 끝.